일주일간 광야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도출했네요. 일단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아유, 다행이죠.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도 계속 싸우면 정말 네. 국민들이 대책이 없다는 생각을 할 뻔했는데 네네.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쨌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힘에서 반대를 하게 돼서 만약에 민주당이 독자 처리를 하더라도 사실 여론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독자 의결도 불사하겠다. 또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나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합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민심도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민심에 만약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네. 위원 전체가 민주당 또는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손해고 네. 어쩌면서 남의 잔치. 뭐 이렇게 뭐 생각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보통은 이제 일방적으로 네.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민주당도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비록 뭐 정쟁도 일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민심 여론이 그래도 과반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결정적 저는 최근에 이제 유족들의 목소리 이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네. 예, 유족들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울분에 찬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안 하고 지나가겠다라고 여당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해 보일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그냥 흔쾌히 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연계가 좀 돼 있네요. 예산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막 나오고 있었죠. 이제 여당에서 어쨌든 민주당을 설득을 해서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준예산 사태까지 불사하겠다는 거냐. 더군다나 최근에 MBC 관련해서 이제 특정 언론사하고 막 치고받고 심지어는 특정 기자하고 네. 대통령실이 치고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도 그런 방송에서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안 처리도 눈앞에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의 현안들이 태산 같은데 네. 어찌 저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머릿속을. 그래서 아주 무책임하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안 처리를 못했을 때는 뭐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핑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그 책임이 여당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산안 처리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은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그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조건부로 할 만한 문제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별개고 네. 각자 중요한 건데. 네. 근데 뭐 국회에서 타협이란 건 그렇게 가는가 봐요. 네. 어느 정당이 원하는 거, 이 정당이 원하는 거.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이죠. 아, 그렇죠. 여성가족부 폐지면 그 폐지가 가한지 분지 이걸 좀 다퉈보는 뭐 특위라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네. 식으로 네. 뭐 그게 일종의 정치니까요. 서로의 입장은. 물론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같이 가는 건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런데 네. 국정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45일 동안 한다는데 네. 그러면 진상규명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자기 얼굴 뭐 내세우기 또는 정파적 이익에 이해해서 막 이런 상대를 공격하기 뭐 이런 것에서만 좀 멈추는 거 아니냐 우려도 좀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우려도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국회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는 뭐 국정조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강제수사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조사권. 네. 그래서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의 대표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어느 쪽을 지지를 하든 네.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또는 정당을 통해서 제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약간은 어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태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이어서 사실은 손에는 전부 카메라를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영상이나 그렇습니다. 사진 자료들도 네. 많이 이 수사 입장으로 뭐 체증해놨을 텐데 네. 그런 것들도 제보가 다양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지성 내지는 어떤 네. 광범위한 정보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어떤 진상을 규명한다 또는 대책을 논의한다라고 할 때 굳이 뭐 꼭 어떤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적 원인, 사회 구조적 원인 또는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 이런 것들까지 다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합의를 하게 되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는 뭐 좀 꼴불견인 것들도 나올 수 있죠. 그런 장면들도.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것이고 사실은 크게 흐르는 흐름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하게 돼. 그래서 적어도 저는 아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아 이랬구나 또는 이래야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가 한번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숙고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회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사실. 그날 밤에 국가가 정지돼 있었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걸 그렇죠. 분석하면서요. 네. 그 기간 동안 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걸 그렇죠?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시 비슷한 사건을 막을 수 있냐도 우리가 네, 교훈을 그럼요. 찾게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뭐 혹자는 또 굉장히 좀 과격한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자는 네. 또 정부 편을 들면서 또 아주 눈살 찌푸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은 그 순간순간은 되게 흥분되는 일이지만 이게 크게 보면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전혀 이것이 뭐 무의미하다. 이거는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죠. 네. 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될 일이네요. 사실 국회 차원에서 이 정도 참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수사권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국회로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이 정도 사건은 당연히 국회가 하던 일도 멈추고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네. 기능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그렇죠. 그게 원래 의회의 발생의 연원이잖아요. 네. 그거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중간중간에 뭐 온갖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크게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국회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그리고 정말 충실하게 자신의 어떤 사명감 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는 또 역할 그런 계기 이런 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네. 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는가? 네, 그럼요. 를 되짚는 계기. 좀 전에 김용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집회는 자주 나가는 게 좋다 이런 건데 의원님도 집회에 뭐 좀 나가 보셨죠, 그래도? 그럼요. 네, 네. 저는 뭐 근데 촛불 집회도 나가고. 네. 부담스럽지 않아요? 얼굴이 좀 알려지거나 뭐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인으로서 나가게 되면 일반 시민과 달리 요새 뭐 마스크 써서 좀 낫지만 네. 정치인으로서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도 정치 활동이죠. 네네. 의미가 없는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네. 그 집회를 나갔는데 그 결과가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평가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자기 책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네네. 예, 뭐 불법 집회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감수하면서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하는 거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국민들은 그런 집회를 나가는 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또 어떤 성향이나 취향들이 네네. 있는 거니까요. 각자 자기 판단. 네,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리스크든 어쨌든 뭔가 다 책임을 지고 자기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민들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치권에서 남의 정치 활동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마 뭐 대통령 퇴진고가 많이 나오는 집회에 갔다. 그게 문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원래 좀 그런 걸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해서 그런지 네네. 모르지만 아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뭐 대통령 퇴진을 국회에서 막 얘기를 해도 그걸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뭐 자기 생각이니까. 아니 자기 생각이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 다만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네. 아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걸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건데 그걸 너무 막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는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 정치 자기가 하는 거고.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너무 그렇게 아니 물론 뭐 그 자기의 또 의견은 또 각자 있으니까 네네. 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의견을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반대야. 나는 찬성이야.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뭐 다 그렇게 해서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네. 예, 너무 뭐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세상이 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조금 최근에 이제 어떤 정치의 흐름을 보면 너무 막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막 그걸 난리를 치면서 네.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야 이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그러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법을 어기거나 과도한 상황이거나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네네. 우리가 조금은 좀 관용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은. 자기 안 되죠. 생각대로 안 돼요. 어떻게 뭐 박정희, 전두환 누구도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자기 생각대로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네. 게 상식인데 네. 마치 자기 생각대로만 굴러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착각. 네. 착각하는 그리고 우기고 거죠. 네. 네. 그리고 상대를 배제하고 네. 네. 이런 건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를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초보자들은. 근데 정치를 좀 해보면 그리고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이것이 어떨 때 굉장히 무섭기도 하다. 네. 이런 걸 알게 되면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가능하면 어쨌든 그래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민심이 무섭다는 건 이현주 의원님은 언제 뭐 이를테면 저는 이제 그 탄핵 때 그때 네. 국정농단 사건 네. 일어나고 할 때 그때 한번 느꼈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어쨌든 그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 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뭐 집회 참석 인원만이 아니라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가 뭐 가타부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당시 상황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가? 우린 대표자인데 네. 설사 그 민심의 큰 흐름이 나중에 봐서 야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두려움이요. 예. 네.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에 어떻게 사실은 그 국정농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었지만 뭐 K스포츠 재단이나 뭐 이렇게 그런 재단 사건도 네. 그렇고 또 공천 개입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칫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일이었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의 이렇게 어떤 분노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고 아 이게 하나하나 순간순간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 또 세월호가 결정적인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월호 사건 때의 어떤 처신이라든가 그때의 어떤 바탕에 깔려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네. 분노가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부족한 얘기가 많은데 그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방과 후 수업입니다. 이현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 저는 뭐 그 시간에 다른 때 못 봤지만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좀 간헐적으로 보니까 유족들 네, 아주 참 네, 오늘도 방송하다가 제가 잘 방송을 못할 뻔했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저 그 어떤 분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옆에 분들이 우는 소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숨 막히는 소리 같은 게 다 들려서 어우 저 계속 보고 있기 참 힘들어요. 저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감당하나? 어떻게 저는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두려움이란 걸 그런 데서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의 힘이 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뭐랄까 어쨌든 그런 거대한 어떤 그 분노 뭐 울분이랄까 뭐 네. 분노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뭔가가 막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대로 처리, 제대로 수습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이제 후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행 네. 저 행정부에서요. 네네.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때 애도 기간 끝났으니까 그냥 잘 끝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일단 상 치러야 되고. 그렇죠. 네. 아니 일단 네. 그 사건 자체가 정신 없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네. 이게 어떤 네, 네. 뭐 이게 어떻게 아니 굉장히 황당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현실로 돌아오는데도 이게 현실인가 과연 이 그런 기간이 아마 있었을 거고 아마 지금쯤 비로소 이렇게 조금 현실에 이제 돌아오셔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우리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됐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이런 걸 할 힘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유족들 기자회견을 보니까 아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 네. 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뭐 어제 1조 원 얘기도 하시던데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지금 뭐 25년 동안 곱게 키운 아들이 주말에 놀러 왔다가 못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아들의 시신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돈 받으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벌써부터 하고 뭐 장례비 1,500만 원 뭐 지원해 주겠다. 아니 정부는 왜 자꾸 그런 메시지를 앞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거 아니 그러니까 지원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은데 왜 그러니까 뭐지 전혀 이건? 공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무슨 작전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유족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반정부 세력이냐고. 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반정부 세력에 대한 작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안 뭉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누구랑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치 감시하는 것 같고. 네. 아, 이건 뭐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을 함께 이렇게 위로하고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지 뭐가 지금 불편한지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미안해하고 아니, 이런 대통령이 입장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대1로 뭐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그 1대1이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 네네. 같고요. 아니면 장례 치를 때까지만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또
거꾸로 보면 이 1대1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1대1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감시당하는 그렇죠. 걸로 생각될 네, 수도 네.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보면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함께 모이잖아요. 그게 무슨 집단 행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비극을 겪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뭔가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게 사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힐링하고 이것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생에서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남들이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의 스토리를 서로 얘기를 막 하고 서로 위안을 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뭐 전태일 열사, 박종철, 이한열 열사 부모님들이 육아협의라고 육아족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이셨어요. 동대문구 네. 창신동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밥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또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네. 꼭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아, 저 사람들이 뭔가 반종무사들로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런 비극을 겪은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서 서로 위안이 되고 그렇게 살아나갈 힘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왜 그분들이 화를 내고 나중에 가서 막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그분들을 자꾸 막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보면서 2차 가해를 막 하고 또 그분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을 키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 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뭐 보수라든가 또 자유라든가 이런 정치 세력의 어떤 의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네. 네. 근데 그렇죠. 이상하게 원래는 가치지향적이어야 되는 오히려 거죠. 오히려 더 책임감 네. 있고 네네. 더 뭐랄까 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유지에 더 관심이 많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꾸 체제의 어떤 유지 또는 뭐 정권의 뭐 이런 거랑 자꾸 연결을 시키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뭔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그게 저는 그 왜 저런 문화가 생겼냐. 그 우리나라의 보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요.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이건 보수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나쁜 어떤 과거로부터 어떤 군사정권 때 있었던 어떤 그 자기들 나름의 또 트라우마. 자기들 나름의 피해의식 같은 게 네.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런 느낌이 네. 어떤 들어요. 어떤 피해의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보면서 아 세월호 때 밀렸더니 당했다.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세월호 때 밀리니까 탄핵까지 당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밀려서 당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도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민심이나 거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변화의 물결에 호응하지 못하고 공감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아, 밀려서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밀릴 수가 있나요? 아니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안 밀립니까? 그렇죠. 국민이 밀면 밀려야 그리고 되고. 그리고 때리면 맞아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화가 났을 때는 조금 맞아줘야 분이 풀리거든요. 그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걸 도저히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아,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럴까? 과거에 어떤 그런 어떤 역사에서 흘러내려오는 약간 피해의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사람들 너무 이제 모범생 또는 1등만 하든 뭐 이런 너무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나?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아 조금 각성할 필요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이거는 이게 보수의 가치하고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저는 가끔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가끔 느끼는데
좀 스스로 완성돼 있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떤 상당한 성취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계속 출세 네네. 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낯선 분야. 정치는 처음이니까 관료로서 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갔었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네.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네. 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 저도 하면서 이렇게 배우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인간에 대한 그건 어떻게 네. 가질 수 삶에 있을까요?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랑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거를 좀 열린 태도로 그냥 보는 거죠. 아, 내가 몰랐던 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좀 조금은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네. 뭐 더 좋은 거는 우리도 유럽처럼 젊었을 때부터 산전수전 또 온갖 정치적인 훈련이 다 돼서 정치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그렇지 못하기 네, 때문에 네. 되게 잘 나가다 갑자기 들어오면 저도 그랬지만 갑자기 들어오면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네. 또 우리는 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막 하다가 되게 보면 또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래서 사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출세는 했지만 국민들의 일반 삶은 오히려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고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라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아 이거를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개방되게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구나 이렇게 좀 자기의 오류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좀 낫죠. 근데 네. 이제 우리의 문제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초짜를 또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어떤 면에서 네. 정치를 오래 했으면 썩었다, 네. 뭐 물들었다 네. 이런 판단도 그래서 하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 굉장히 국한돼 있거나 그러한 어떤 이 어떤 성찰 이런 게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일수록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그렇죠. 될 부분입니다. 정치 구조와 풍토의 네.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처럼 한 15살부터 실물 정치를 하면 고등학교 학생 회장을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고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 꿈 같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학습도 하고 정치 하고. 지도자로 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겉모술수를 해가 가지고 내가 저놈을 저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려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이런 식의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정규 어떤 정치에 대한 훈련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없죠 우리나라는. 네, 네. 그것도 큰 문제죠. 그래서 각 부분에서 네. 뭐 따옴표 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이를테면 엘리트들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예비 정치인들을 확보해 왔고.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출세해 왔고 또 정치에 들어왔으니까 또 출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공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리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제 당대표나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가 왜 국회에 왔는가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그런 이상한 상황이 국민들이 보면 한심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다 괜찮았는데 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했지? 그 구조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 좀 포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독과점되어 있는 양당의 구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아무나 이렇게 뭐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치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선호하면서 그 사람 메시아처럼 우리가 쫓아가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도 그러시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리스크 때문에 당이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야당 전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부를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세력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이 달려서 막 거기를 추종하는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미국에 계신 이낙연 대표를 찾아서 또 모시러 간다 미국까지. 아, 아니 무슨 네. 세자저하도 아니고 네네. 무슨 핏줄을 찾아서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전근대적이냐. 글쎄 뭐 근대하고 전근대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치하다 이런 거죠. 아 이래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의원님 보신 그런 정치가 너무 유치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들 수준이야. 헌법기관인데 네. 각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소신 있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네가 왜 정치를 하느냐에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타산. 저 양반을 내가 모셔와야 또는 이 양반이 없어져야 뭐 다음에 공천받기도 좋고 그렇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더 폼나게 살 수 있다라면 이건 전반적인 정치의 실종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걸 쓰셨다고요. 뭐 전제군주 시대냐 왕 모셔러 가고 아까 세자 네.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나라를 만든 나라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평가도 많이 받고 박수도 좀 받았던 나라인데. 잘한 네. 부분이 많이 있었죠. 네. 아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성취를 보여줬잖아요. 민주화 네. 이후에 그래서 삼김까지는 저는 뭐 그래도 뭐 그전에 산업화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역사의 발전 단계를 밟아왔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민주화 이후 삼김 시대 이후 그분들도 새로운 어떤 뭐 대통령 거의 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DJ, YS 다 대통령 네.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민주주의는 뭐냐? 그분들이 대통령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발전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저는 뭐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 자신들이 대통령 되는 것까지만 열심히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YS 같은 경우에도 3당 합당 이후에 그러면 이 보수 정당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계속해서 정치는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기는커녕 더 퇴보하고 있다. 그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네네. 지금은 걸출한 지도자도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고요. 왜냐하면 정치가 세계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독재 정치가 있다면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사형선고를 그렇지 받았던 않죠. 김대중 뭐 이렇게 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one of them 인 셈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권한은 막강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되든 당대표가 네네. 되든 마치 그 당시 시대의 흐름처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럼 걸출하지도 않은데 권력은 집중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기득권이 있으니까 깨지를 못하면서 계속 온 거예요.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양당의 어떤 독점 체제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쪽 저쪽이 더 싫으니까 이쪽을 뽑아야 되는. 그래도 국민이 누군가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요. 거의 네. 비토 경쟁을 하는. 그래서 네거티브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좋아서 찍기보다는 국힘이 싫으니까 니들을 찍는다. 그렇죠. 네. 국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니들을 찍는다. 지난 대선이 아주 심각했죠. 네. 비호감 대선, 네. 비호감 총선도 또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리고 공천도 우리를. 마찬가지죠. 네. 공천도 이렇게 뭐 사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마음속으로 야 이거 아닌데 MBC하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또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요구사항인데 라고 생각해도 네. 공천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국회의원 뭐 대수라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전에도 잘 살았을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적 좋은데. 국민적 혜택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엘리트들이라면. 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안에 또 있다 보면 네. 당연히 뭔가 계속 해야 되는 네. 느낌. 그러니까 한이 좋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네. 해보니 좋더라. 네. 그리고 네. 그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자체도 정말 뭔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입신양명을 하겠다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꽤 많죠. 뭐.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장관도 한 자리 해야 되고 뭐도 한 자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천도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위주로 공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당제가 되면
좋은 사람이 억울하게 공천을 못 받거나 하면 사실 굳이 그 당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좋은 그러면 다당제 지금 제3당인 정의당도 사실 지금 구도라면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영향력은 더 줄어들고 실제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데 건강한 다당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은 영남 호남 이게 지역 구도가 아직도 살아있다 네네. 보니까 절대 안 뽑잖아요. 상대당은 영호남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이제 비례를 조금 신뢰를 안 하긴 네. 하는데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아니면 권역별 비례를 확대를 하든 해서 3당 4당 뭐 뭔가 이렇게 소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정당을 만들고 쉽게 경쟁할 수 있게 아니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독과점이 고착화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냉장고를 딱 두 회사만 네. 만들어서 판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형편없는 제품을 네. 갖다가 비싸게 팔지 네.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형편없는 사람들, 형편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고평가돼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되는 구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그 당도 망할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좋은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결선투표제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를 해야지 저놈이 싫으니까 이놈을 네. 뽑는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이 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 내놓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교훈이 확인돼야 우리 정치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한 선거구제 개혁도 사실 요맘때 아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총선 네. 아주 가까워지면 못하니까요. 의원님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